내가 죽더라도 교환은 다 됐으니까. 좋아. 이러면은 보병. 어, 나 체력 진짜 많은데? 이러면은 뭐 보병 싸움이지. 저기 좀 섞여있긴 한데 저기 좀 애매한 위치고. 애매하지 않네요. 죽여야겠는데. 어우, 야 이거 어떡해. 아 이거 근데 잠깐만. 저 창 뭐야. 어우, 야 유미라. 어우, 야 어우, 이게 아니야 아니야. 어, 너무 많이 썼어. 내 병살 너무 많이 썼어. 160. 두 번째 돌진은 좀 오반 것 같죠? 이거 어차피 160으로 250 쳐들어가는 거는 이상하고 다른 데로 퍼질 것 같은데 퍼졌네 이미. 아, 옥스카를 막아야 되는데 안 막으면 또 수비가 안 되는데 지금 벨루카 눌러야겠다 그냥. 어. 왜냐면 구간군 66이야. 내 생각에 80 언저리부터 나와도 될 만큼 지금 전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벌써 기어 나왔네요? 미친놈이. 그라베스가 섞였는데 그라베스 병종은 일단은 잡을만 하니까 빨리 와. 언덕 위치다. 여기까지 올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올라가서 맞물리는 게 날라나? 아, 기병이 좀 많네. 나쁘지 않은데 언덕은? 멀어 근데. 아 저렇게 되면 안되지. 어, 굴곡이 하나 있는데 올라올 때 맞아 죽죠 저러면. 전체를 뒤로 보내자. 아 절로 간다고? 아 아 돌아오네. 돌아오네. 이리로 와봐. 이러면은 내가 먼저 가야지 무조건 돌 때.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돌다 계속 돈다 계속 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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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못. 아 개손해잖아 이러면은. 아, 나 한 번만 더 놓으면 이제 못 살아나거든요. 그냥 돌진 시켜야겠는데 이거? 쟤 누구 느껴있냐? 궁병인가 노르트 궁병? 아, 큰일 났네. 이거라면 손해 교환한 다음에 후퇴해야죠. 야, 이거 아니 모르지 또 허스칼인데. 허스칼 50명인데. 아 배고파.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배고프다. 아 위치 애매하죠. 언덕 타고 가고 있죠. 미쳤죠 지금. 바로 옆에 적들이 있는데 평지에. 나 누우면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서 그냥 박살나거든요 항복하거나. 어 망했다. 아 제발 한번 봐주세요.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누워있어. 아 누워있으라니까. 아 근데 그건 잘됐네 나름. 금방 갈 수 있지? 안되면은 아 떠난다. 아 좋아. 40명 잡았네 보세. 이거 아 여기가 포위가 됐다고? 옥스칼이라도 막아야 된다. 아 얘네한테 고생하면 안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케르지트가 안 나오는 게 신기하다. 나올 법한데. 나름 나쁘지 않아요, 조합이. 8명이 부족하죠. 술탄 영주가 30명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 명씩 깎아도 아무짝에 쓸모 없거든요. 어, 한 명을 죽였는데 두 명이 오는 어, 기적의 방정식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술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비워야 되고
로독을 압박해야 되는데. 불안하다. 카나부 정 60. 피마 사르탄 칼륨 삼수 화물. 고령 제약. 잡고 있니? 우리 편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 아, 섞여 있지, 30명. 좋아. 그 로크바스를 끌고 가서 구강군이랑 한 번만 딱 싸우면은 그냥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근데 로크바스 덕분에 잘 지키고 있어, 우리 성. 얘 덕분에 성 많이 지켰지. 구강군이 나와서 지금 빠져나갔거든요. 이러면은 한번 죽여서 성에 넣은 다음에 한번 다시 압박을 해서 들어가던가. 아니, 화평을 맺는 걸 목표로 잡아서 땅을 잔뜩 뺏어버리면은 얘가 부숴서 화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인 코드는 그냥 손도 안 되는구나. 좋아. 아, 좀 많긴 하다. 아니, 뭐, 숨을 잘 잤어. 하나씩 먹어도 돼. 분다릴. 술탄이 총사령관을 끌고 오면은 못 맞거든요? 지금 막을 병사도 없고, 아예 그냥 못 맞고 그냥 아예 내줘야 되는데, 돌려보내지도 못해. 그냥 아예 내줘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요, 일단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독이랑 우리랑 전쟁 중이었으니까, 술탄을 견제할 나라가 없었어요. 케르지트나 스와디안이랑 싸웠으면 걔네가 멸망했겠죠? 이제 돌진해야겠다. 왼쪽으로 빠진다. 50명밖에 안 되고 그냥 가 죽이면 되죠. 산란술탄은 원거리 데미지가 엄청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도 안 합니다. 제일 약한 것 같아 내가. 정의 궁병이 레벨이 더럽게 높은데 문제 이름이 뭐지? 여거지 잡아주고 나름 하위병종 들고 다니는데 이제 나름 상위병종이라고 병치 많이 주네. 게임을 너무 많이 사서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항 다시 들어갔죠? 100, 210 정도인데 210으로 설마 걸진 않겠지. 내 95인데 병실도 높고. 그치. 나쁘지 않아. 이렇게 필드전 하면 나쁘지 않아. 지금 보병을 앞에 세워놨기 때문에 보병 많이 나왔죠. 공병 얼마나 있어? 거의 없고. 이러면 다 거의 다 허스칼인데. 아, 전부 허스칼이구나. 아, 절대 안 지지. 이러면 개꿀이지. 그냥 빨아먹는 기분이지. 좋아. 아니죠. 9명 부상에 오늘 나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2시간이니까 어차피 하나 둘안 나오네. 아 이러면 안 돼. 잠깐만. 공병 얼마나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빼야지. 아 2명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궁병 앞으로 보내야죠. 완전히 하나 둘 어우야 궁병 많이 나왔는데 55? 좋지. 꿀릴 거 없지. 여기까지 활안 날아오겠지. 설마. 이 막루를 비롯해서 평면이 좀 넓기 때문에 끝까지 다쏠 겁니다. 쏘고 있죠, 지금? 쏘고 있는 거니?
그러고 있죠. 아, 이러면은 들어가는 딜이 어마어마하지. 조용히 하자고요. 아 너무 키가 헷갈려. 폴아웃, 폴아웃, 발더스 게이트, 그리고 마블. 아 전부 키가 달라. 좀 여름철 해가지고 제가 별모소도 안 했거든요. 별모소도 고르고. 별모소도 거르고. 아! 아 저는 키는 되도록이면 안 바꿉니다. 다크소울 키 바꾸는데 한 3화 쓴거 기억하시나요? 키는 되도록 안 바꾸려고요. 제레부스 누워서 3시간 됐네? 아 그래도 눌러야지 뭐. 아니 군군 50명에서 타협을 볼까? 병사 수가 좀 많이 적다. 113이네. 빨리 갔다 와야겠는데. 어 이거 잠깐만. 아 이거 뺏겼어 나? 많이 뺏겼네. 아 일단은 저렇게 뺏겨버리면 답이 없는데? 어휴 아니 술탄 따 아니 캐르지트 따위한테 저렇게 뺏겼다고? 아니 근데 이거 막아야 돼서 뭐 저거 뺏긴 거 알았다고 해서 막으러 갈 수가 없어요. 로독이 뺏기 시작하면 더 심하게 뺏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눌러놔야죠. 화평 좀 맺으라 그래야 되는데 맺질 않아. 레스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네? 어우 레스윈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네 그러면? 아 캐르지트 빼고 로독 일단 화평 맺으면은 저건 내가 바로 다 뺄 수 있거든요? 일단은 로독을 화평 맺어야 되는데. 아이씨 큰일났네. 밤에 포위했나? 포위는 했지만 들어가지 않을까 설마. 해야된다. 구강이 70이다 이 구강군만 온전히 빼먹을 수 있으니까. 아 위험해. 캐르지트는 사실 살려놔도 크게 부담이 없는데. 아니지 캐르지트가 구강군이 필드전을 하겠구나. 아 아니 캐르지트 부담이 되네 그럼. 어 소비되는 것봐 병사. 구황군이 로독이라서 제법 세죠? 두 명 죽었어? 나 막아준다. 잘 간다. 아. 아, 안 되는데 수비병사를 빼먹었는데. 하, 이거 어떻게 18명 넣었냐? 아 이거 위험한데? 아, 너무 다 뺏겼는데? 세 개를 그냥 뺏겼는데 오픈해버렸는데? 미드 오픈했는데? 여기야 뭐 얘가 지켜줄 테니까 상관없고. 이게 문제다 얘가. 둘 중 하나를 제가 지키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동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네. 아니, 화평을 안 맺어? 진작에 화평을 어느 나라가 될 건 맺었으면은 다 복구를 했을 텐데. 이러면 오늘 플레이가 다 도루묵이지. 레이번이 뺏겨버렸으면. 성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공성이거든요 심지어 다른데 다. 아씨 너무 오래 걸리지. 여기는 사다리니까 지키기도 애매한데. 자, 잠깐 어디 가냐.
막루로 가자. 가까우니까 잘 죽이긴 하네. 너무 많이 죽은 감이 있긴 한데 교환비가 돌아가는 속도가 확실히 빠르네. 160이고 102 성수비 62 구황물인데 딱 50만 잡으면 될 것 같다. 더도 말고 벌도 말고. 왜 이렇게 화평을 안 맺는 거야? 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야? 아, 세병사 지금 나왔네. 그럼 지금 빼야지. 추가 되는 동안 내가 계속 막루 군병한테 맞으니까 빼야죠. 안 좋아. 수비용만 계속 줄어. 6짜리 상단 소위병 너 뭘로 올라가냐? 필요하지 않아. 82라고? 벌써? 1900이면 이제 병 1번 병장 안 올라가고 동룡만 올라간 거죠. 공격이 좀 많이 나왔다. 공격이 좋아서. 아, 주차를 잡고 있어. 적병 3명 죽이고. 어, 말 잘 잡아. 이제 하위 티어만 잡네. 아, 구강구 눌러놔야겠지. 여기 너무 위태위태한데? 아, 정의가 먹힌 게 너무 크다. 먹힐 정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전쟁 한 번분을 아껴뒀어야 되는데, 이게 방어를 하는데 병사 깎아먹으면서 너무 나댔어. 아니, 여기를 다 버리고 캐르지트를 죽이던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 먹히는 동안 캐르지트가 살아나버렸어. 가볼까 한번? 막루가 살아있네 아직도. 아, 가자 몰래 입성하자. 뭐냐 저 개고기는 키베라냐? 쏠만한데.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있어 있어 있어. 큰일 났어. 죽여야 돼. 아, 아, 어그로는 끌고 있는데 원거리 지원이 없어. 어그로가 의미가 없지. 너라도 죽어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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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수비병사가 10명 줄었는데 구강군이 10명 줄었어. 수비병사가 너무 적으니까 배분이 틀어졌어. 여기는 로크파스 아직 있겠죠? 있죠? 야, 이제 수비에서 그냥 수비병사 자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안 되긴 안 보여. 그냥 들어간다. 60명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조금 밀면서 들어가.
막루가 아직 차있네. 막루가 찰 정도로 지금 병상 아니라 그냥 하위병 정도 집어넣었구나. 아야 아니야 아니야. 그치 그치. 들어가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다 들어갔는데? 오야 웬일이야? 입구를 막 못 막으러 오네 지금.